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서부전산 최전방에 호국 광명 등 답이 북녘 땅을 향해 자비의 환한 불을 밝혔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기원했습니다. 한편 한국불교정단협의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나라와 국가 원수를 위한 기원 법회를 서울에서 갖고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기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군 자연농원의 민간 박물관인 호암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야외 조각공원을 겸한 13,000평 부지에 삼성미술재단이 건립한 이 미술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에 최신 습도 조절장치 등을 갖춘 현대적 시설로 꾸며졌습니다. 호암미술관에는 삼성재단 이병철 회장이 42년 동안 수집해온 4천여 점의 중요 문화재와 현대 미술품들이 기증돼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가야금관 등 국보 7점과 보물들은 한국미술 5천년 전 해외 전시에 출품된 바 있었습니다.